학교폭력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조병규 씨가 학폭 피해자라고 주장한 인물에게 사과문을 받았습니다.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작성자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당 글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사과문을 보내온 건데요. 또 외국 국적의 익명의 글 작성자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신원이 확보됐고 입국 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앞서 조병규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교폭력 의혹에 휘말렸었죠. 최초 폭로자의 글은 허위로 밝혀졌지만 이후 또 다른 누리꾼이 등장해 학폭을 주장했는데요. 조병규 씨는 법적 조치에 나서면서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포함해 학창시절 교사들과 동창생들의 진술과 증언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.